남신 여신 신민철 예정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수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에 이렇게 또 뵈니까 네. 기분이 좀 새롭네요. 저 근데 네.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네. 한 5년 6년 만에 처음 월요일에 뵙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니 굉장히 오랫동안 수요일에 와디움 이벤트가 계속 있어서 그쵸. 거의 안 바뀌었잖아요. 네네네. 아예 안 바뀌었죠. 네.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보니까 좀 뭔가 색다른 기분이 드네요. 그러니까요. 저는 녹화 방송인 줄 알았어요. 이게 주를 네. 시작하는데 와디미넌트랑 또 같이 하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맞아요. 와디미넌트를 되게 금방 만날 수 있다는 근데 생각에. 근데 오늘 왜 선글이를 끼고 왔어요? 저 왼쪽 눈에 염증이 생겨갖고 주말에 수술을 좀 했어요. 안 되는데? 그래서 약간 왜냐면 네. 내일 오디션 보잖아. 근데 내일이에요? 거의 가라앉았어요. 근데 괜찮아요? 약간 제가 보기 싫어서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오디션 들어가신 아니, 건가요? 아니죠. 그렇죠? 혜정 씨 요즘 덥죠? 너무 더워요. 와, 너무 더워요. 폭염. 집에만 있고 싶어요. 근데 집에만 있자니까 너무 또 에어컨을 안 틀자니 너무 덥고 그러니까, 틀자니 또 아까 얘기하셨던 냉방병에 걸려가고 그래서 네. 밖에 나가야 되나. 밖에 나가는 순간에 또 후회하잖아요. 그러니까. 너무 더워요. 문을 열면. 더운 기운이 와 맞아 바로 문 닫고 싶어요 진짜 야, 내가 왜 나왔지라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여기 좋네요. 여기 좋아요. SBS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왜냐면 이그 라디오국은요 네.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네. 계속 그 좀 네, 시원하게 그렇죠. 해놔야 되거든요. 네. 사랑합니다. 심지어는 겨울에도 이렇게 네. SBS 사랑합니다. 너무 네. 행복하네요. 자주 오세요. 네. 네. 자 서 선장님이요. 으아 와디오 타는 데서 수요일인 줄 알고 혼자 신나했잖아요. 아직 월요일인 거죠. 네. 네. 아직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을 와디미 원트와 함께 그래요. 아주 신나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. 월요병을 극복하실 수 있어요. 그렇죠, 와디미 원트 들으시면서 잘 극복. 네.